네, 제가 머리는 별로 안 좋지만 산소는 잘합니다. 언뜻 보았더니 약 만 명 정도의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화성에서 1,000명, 시흥에서 1,000명, 그리고 안양에서 1,000명.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번 3월 9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준비된 후보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은 화성시민의 10배, 시흥시민의 10배, 안양시민의 10배의 안산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안산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재명을 대통령에 당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안산시민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섯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길 만큼 독재 정권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지역 갈등을 위해서 동서간의 화합을 모색하였고 민족의 화합을 위해 남북 간의 교역을 뒀습니다.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춘향이의 하는 춘향이를 괴롭혔던 이몽룡이를 전사들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춘향이에게 바라고 원했던 이그릉을 붙여주는 것이 성춘향이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재 정권 밑에서 한을 품었던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보복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문재인 정부 밑에서 정치 탄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길 만큼 탄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웬 적폐청산을 빌미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불위의 검찰의 독주와 폭주를 막아주시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검찰의 폭주와 독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줄 후보,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후보, 준비된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명! 안산 시민의 힘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이재명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